아, 찌꾸루 게임 문제가 소리가 소리 조절이 없어가지고 옵션이. 게임이 이게 좀 짜증나요. 소리 괜찮나요? 더 줄여야 될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OBS 볼륨 믹서에서 줄였어. 이거 수준 패치요. 비깅님 안녕하세요. 소리 더 줄일까요? 아, 말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해석, 아, 어. 저그 옛날 버전 하고 싶은데, 그림체 다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거 그림체가 다 통일이 돼 있어갖고, 보는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오니 했을 때, 타케시 혼자 그림체 튀어갖고, 그것 때문에 웃겼는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아, 왠지 추워.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케시? 겁먹은 거야? 아, 그림체 혼자 튀어야 재밌는데. 이제 돌아가자! 아, 바보 같군.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 저것도 있었네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저 대사도 있었죠. 히로시! 조심해! 소리? 괜찮아요? 접시가 깨져있네. 접시파편을 왜 가져가는 거죠? 저 접시파편 피자 같은데? 아, 그래요? 게임을 종료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지워요? 안 지워지는데? 이름이 안 지워져요. 백스페이스 안 먹히는데? 아, 이쓰시. 이거 띄어쓰기 없이 구이로시예요? 힐러가 됐네. 아이멜님 안녕하세요. 과연? 말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해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데. 그림체 다 날라. 아, 왠지 추워. 그림체 혼자만 달라. 혼자만 너무 튀어. 아니, 그림체 다른 것도 웃긴데. 저 애들마다 얼굴 비율이 달라가지고. 어떤 애는. 저거 목덜미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미카는 혼자 맞죠? 그 저거 포트레이트 창에 꽉차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뭐야, 되게 겁먹은 거야? 바보 같군.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림체 다 달라. 히로시 조심해. 혼자 아저씨. 접시 파편을 얻었어.
잠겨있어. 아저씨네요, 진짜. 얘들아, 얘들아! 뭔가 느긋한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안 열려.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두드리면 열리죠? 아, 뭐 하는 거지, 둘이? 어, 저 핑크빛. 뭔가가 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나르님 안녕하세요. 안 열려. 안 열려. 이거 소리 괜찮나요? 접시는 뭐에 쓰는 거죠? 접시 파편? What the fuck? 맵이에요, 그냥? 맵이 엿같이 생겼네요. 말 그대로 엿같이 생겼네요, 맵이. 아, 벽지 찢을 때? 저 벽지 같은 거를 다안 열려. 아이, 아, 잠깐, 아이들. 안 열려. 안 열려. 저건 타케시, 아니, 히로시, 아니, 타케시 목소리인데. 아, 근데 그린츠 너무 웃겨요. 이거 그린츠 애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요즘 게임 보면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두명 쓰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보면은 웃겨요. 그래서 그린츠가 통일 안돼 있으면은. 그림체 통일 안돼 있으면 적어도 그 얼굴 비율이라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가지고 통일성이 없으면 웃겨요. 네, 등신, 아, 네네. 나루도라 레이든. EA 풋볼님 안녕하세요. 아오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진작에 할 걸. 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뭐 이상한 거 깔아야 된다 그래갖고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까는 거. 아니요? 이브 옛날에 다른 분이 하시는 건 봤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그 아온이라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쯔그루 게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안 열려? 되게 공포 게임인데 웃겨서 유쾌해서 뭔가 유쾌하죠. 저도요. 그 옛날에, 진짜 옛날에, 저 방송 하기 전에 그 쭈꾸루 같은 거, 그거,
플레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보고 그랬는데. 웃겨서. 얘 멈췄네? 아니네, 멈추고 있다 내가 가니까 다시 떠네. 화이트데이도 영화 나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토사실 열쇠를 얻었어. 세이브 아무데서나 해서 너무 좋아요. 도서실이 어디지? 알아서 쓰네. 그 이브 마녀의 집 같은 거는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아오니는 내용 알아도 웃겨서 괜찮은데. 되게 소리 없이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별로 놀라진 않았지만. 저 절로 도망가면은 원래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야, 안 열려? 저 그냥 아무 데나 왔는데. 왠지 살았어요. 삐레 파슬파. 아, 덤프게임에 빠질 수 없는 피아누. 네요. 건반. 저 뭐예요? 건반 저걸로 쓰라는 거야? 미래를. 문을 땄어. 내가 치는 거 아니구나. 저거 지금 딸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선 몰라요. 역시 이 게임 뺑뺑이 돌리는 게임일 것 같아. 잠겨있어. 소스건 타케시의 손수건인가요? 별로 갖고 싶지 않아. 만지기도 싫어. 그 화이트데이 체육 선생님. 여기, 뭐야? 재키처럼 만지기도 싫어요. 근데 저 장롱에 아 그런가? 뭐죠 이거는?
빌리가 뭐예요? 그분인가? 그 숲의 요정님 그분이요? 타키스의 물건 같아. 아, 그분도 나와요? 안 써지네요. 그분 고인 되셔서 안타깝네요. 이게 아까 안 열렸던 데죠, 여기. 그분 뭐 혀만 발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없어지네. 다른 길이네. 김세현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화장실로 도망가야겠어. 오우야. 슬롱님 안녕하세요. 화장실 엔딩 넘버 2. 히로시는 비누를 주었습니다. 히로시는 화장 변기를 앉아서 쓰게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 건 에바지. 저 구멍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머리 안 끼는 게 에반데? 라이터? 이렇게 방화방이 되는 건가요? 눈에서 와요? 부루님 안녕하세요. 이걸로 이제 다 그거로 가는 거예요? 드라이버 아온이 둠투무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붙네. 진짜 불 붙여서 하려고? 이거 아이템 조합 없... 불이 안 붙네. 아, 그피 닦는 건가? 피 닦아서 저거 불로 피 닦고 이제 불로 태우는 건가요?
휘발성피. 아, 이게 이토준지 그림체로 통일돼 있었던 건데, 최신피치라서. 그 이름 구이로시로 하면은. 네, 야안경 벗고 있네요. 구버전이 일러나와서 너무 춥네요. 네, 최신패치. 679?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킹받잖아. 679 앞에 저거 내 자리 아니었나? 여기 막다른 길인데? 님 안녕하세요. 저기 공간이 있었나? 진짜 저거 그러면은 저기 구멍에서 대기 타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와, 난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저장 안 되는구나. 이거 숨어야 되나? 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게임 진짜 못하네요, 저. 쯔꾸르가 아킬레스건이었어. 살았어. 저거 왜세 자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드라이버? 라이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랜덤이에요? 아, 뭔지 모르겠어.
이게 뒤집힌 거예요? 쟤는 이런 게임, 쟤도 지연이 같네요. 이런 게임 특징이 잠겨 있는 방에 열쇠 없이 들어가. 아, 라이터 오일. 오일이 없었구나. 무슨 바와 같네요. 히로시.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글쎄, 흩어져 버렸으니까. 아, 그래. 여기 있어. 알았어. 다쿠루. 다쿠, 다쿠. 타쿠는 오덕이 오타쿠지. 뭐 얻은 거죠? 아이방 열쇠? 라이터? 파편? 사실 이거 아줌마 목소리인데 저기 히로시가 주인공 목소리를 가져가 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고갈됐기 때문에.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어떻게가 아니라.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야, 피자 없이 나타나면 킹 받잖아. 피자 먹고 싶다. 아, 저장했어. 저거 분기예요? 근데 미카 데리고 가는 거랑 놓고 가는 거랑? 맞아요. 피자 너무 비싸. 아, 상관없어요. 욕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게임에서 보통 게임에서 미는 거는 되는데 단기? 당겨져 버렸어. 저거 레알 그거네요. 레알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요. 여기다가 불 붙이는 건가요? 응, 안 붙어. 진짜 어지간한 3D 공포 게임보다 무서운 게임이에요.
아, 저기서 무조건 나오나 보네. 그 저기가 진행 방향이라는 소리인데. 저기가 진행 방향인가 봐. 히로시 무사했구나. 어떻게든 히로시 씨 사실 나도 봤어. 아씨 고백하는 줄 알았어. 그 괴물을 갑작스럽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생물이 존재하다니. 출입구는 전부 막혀 있어. 갇혀버릴 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아. 분담해서 탐색하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해. 난 여기 처박혀 있을게. 너 혼자 알아서 해. 문 태우는 건가요? 못 썼는데 오는 거야? 못 썼는데 오는 거야? 아, 드라이버로 저거 뜯는 데쓴 거야? 2층은 다본거 같고. 잠겨 있어. 무슨 손잡이가 필요한 방에 있었나요? 저 손잡이 건조기에 놓고 와야겠어요. 잠깐 어디 가다가 잡힌 거예요? 나 어디 가고 있었지, 잠깐? 거지추님 안녕하세요. 손잡이가 없어서 열수 있네. 뭐야? 오, 완전 빨라. 아, 잡힌 줄 알았네. 어우, 뒤태 봐. 오우야, 뒤태 봐, 뒤태. 셀프 감금으로. 셀프 감금과 뒤태. 셀프 감금이 어울리는 뒤태예요.
아, 지하실 열쇠였어? 미카의 목소리야. 꼭 굳이 가봐야 될까? 응, 가봐야 돼. 어, 뭐야? 이제 눈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오른쪽으로 가봐야겠다. 저런 게 무서워. 전 히로시가 아니라 타케시예요. 메뉴 안 열려. 이거 옛날 버전에서는 메뉴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 쫓기는 도중에도 저장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피아노 방 뺑뺑이. 감옥이 어디였지? 감옥이 옥상이었나?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돼. 저렇게 됐을 거 뻔한데 굳이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고. 승우 언니 안녕하세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심을 바꾸는 건.
와, 웬만한 게임도 방 밖으로 의자 끌고 나가는, 끌고 나갈 수 있는 게임 거의 못본것 같은데. 참신한 게임이에요. 명작인 이유가 있어. 지하, 감옥이 옥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 미카츠 아오원이 되고 정대만이 됐네. 정대만 머리인데 저거? 던전 열쇠. 피카츄잉 정대만이 됐어. 아, 여기서도 이런 걸 봐야 되더니. 선생님, 아오니가 맘대로 열지! 나. 아씨. 저 어떻게 해요? 저거예요? 그거 저거는 고정이에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드라이버. 아니, 좀 같이 잘 그렸네. 같이 보이게 해주지. 왜? 왜 따로따로 보게 해놔? 소니? 저 접시 파편 아직도 갖고 다니네? 은장도 같은 개념인가요? 은장도 개념으로 들고 다니는 접시 파편인가? 아, 저기서 나오면. 이 집도 잠깐만, 이 집도 화장실하고 욕실 하나씩이에요? 되게 외진 곳에 있어. 그리고 침실은 2층인데 욕실 화장실 다 1층 구석에 있어요.
바하처럼, 바하처럼 저거야. 화장실하고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집 같은. 요가 가지고 다녀야겠네. 네, 가격이 이상하게 싸게 나올 듯. 사장님, 싼것 같아요. 그 빌리 아저씨 얼굴 쓴뭐 호프집 문구가 그거였죠. 사장님, 싼것 같아요. 이거 왜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왜 불이 꺼지는지 모르겠네. 이거 은근히 불친절한 게임이네? 잠깐만. 추억 속의 시간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최신 패치 6.23인가? 저거 세탁기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저건가? 비 오는 소리인가요? 세면대는 두 개야, 근데. 전기 욕조 하나씩밖에 없는데 세면대는 또두 개예요. 변기랑 욕조보다 세면대가 많은 집이요. 아, 욕조는 그렇다고 쳐도 아 세면 아니 변기 변기는 하나밖에 없으면은 진짜. 그 집, 저, 그, 뭐 저택 생각나죠? 미국에 있는. 너구리 도시, 아, 너구리. 라쿤, 알모시티. 와, 저게 안 걸렸어. 얘또 이렇게 빨리 없어져?
심즈에서 그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20명 넘게 한 집에 몰아놓고 변기 하나하나 주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나중에 구경해볼까요? 애들 다 냄새 나는 상태로 다니겠네. 다행히 큰거 싸도 찜질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지도 마찬가지. 그나마 좀 수영장 파주고 거기다가 싸게 하면은 위생은 안 떨어지겠다. 바닥에다가 아니 큰 거여도 작은 걸로 나와서 일단 실내한 시점에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미카 어디 갔어? 아, 나 정대만 됐지. 아, 배고프다. 저 어디 가야 돼요? 이거는 뭐지? 저거 책장이에요? 거울이요? 거울이 어딨지? 저 드라이버, 저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거울 깬데 쓰는 거야? 스파게티는 아 부럽네요. 공간 끝이에요, 이게? 거기 저기 잠겨 있는 건 어떻게 열어요? 지금 잠긴 문이 여기 못 갔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네, 아까 그거 봤어요. 도서관이요? 도서실?
아,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내? 와, 이거는 진짜. 또 금고야. 아무 없어. 아니, 힌트 없어. 와, 저거는 진짜 좀 아니지. 라이터로 태워버려. 아. 저거 설마 책장 모양인가요? 아씨, 아, 이게 힌트를 있다 그러시면 어떡해. 537. 끝에 거 뭔지 모르겠네. 537 일기예요? 야, 이거. 아, 저거는 진짜. 별관도 있어.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지겠어. 열리지 않네. 진관도 있어요. 화이트데이요? 왜 별관이 본관보다 낡은 걸까요? 어, 갑자기 넓어졌어. 별관이 더큰 거죠? 돌아가기. 왜 인형을 가져가?
뭐야? 눈알 빼라는 소린가요? 저 의자를 못 갖고 오네? 저거 설마 대칭? 그러니까 목을 따라는 건 알겠는데. 망했어. 저 당기기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게임들이 미는 건 된데 저게 당기는 게안 돼서. 아. 망. 아, 저때 나타나 왜. 추사랑 무슨 얘긴가 하셨, 무슨 얘긴가 했는데, 아. 아, 그러네요. 헤어가 비슷하네. 야! 적어도 루미놀 전군가요? 심즈로 이집 만들면은 재밌겠다.
심즈로 이집 만들어 보고 싶어. 난로가 있네. 불이 안 붙네. 이거 은근히 크네요, 집이. 집이 은근히 크네. 접시 파편 아직도 갖고 있어? 이것도 바에서 나오는 기믹이죠. 와, 근데 아까 그거는 책상 미는 거는 진짜 너무했어. 그거는 선 넘었어. 아, 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저거를 끄는 거야? 아, 걔 하지마. 괴물한테 잡혀버릴 거야. 도망칠 곳 따위는 없다고. 내가 괴물 저택에 가져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내 탓이야. 타케시가 가자고 했구나. 계단이 어디 있었죠? 야, 너 때문에 다시 밀어야 되잖아. 야, 소리 없이 나타나면 다시 밀어야 되잖아. 위에 뭐였지? 저기까지 쫓아왔으면 죽었을 텐데. 저것도 똑같네요. 눈알 하나 빠져있는 것 같네.
아, 저거 인형. 머리 끼우는 건가? 저 있지? 근데. 아, 저거 불 꺼야 되나? 전구 저기다가 거는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네. 아까 난로에 반응 없었는데 인형을 넣는 거예요, 난로에? 아. 비효율적이잖아. 왜 쟤는 태워야 되는데. 왜 쟤는 산채로 태우고 왜 쟤는 산채로 목을 뽑아야 돼요. 조사 안 해야겠다. 해야 되겠네. 뭐야? 또 금고야. 뭐야?
아, 저런 걸 어떻게 찾아, 진짜. 잠겨있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하네요. 이거 설마 본관 다시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죠? 다행이다. 진짜 왔던 건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싫은데. 공포게임은 선형적인 구조가 좋아. 전형적인 구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대놓고 알려주네. 고마워. 고마워. 처음으로 거저줬네요. 아, 이런 거, 시야 안 보이는 거 싫어. 그림책? 아, 고마워. 아까 어디 잠겨 있었지? 잠긴 데한 군데 더 있었는데. 이거 진짜 몇개 나오는 거야? 아이템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일단 저 열쇠 얻은 방부터 가봐야겠네. 저거 보니까 그거 생각났네. 코마2에서 킹받게 했던 나무 생각나.
아, 여긴가? 이게 아니네? 코마2에서 그거 꽃 보고 뭐 하는 그거. 별관인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별관? 네, 그거 지금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3층짜리인가? 여기 쓰는 거 아니네요. 아, 진짜 개수인가? 빨로킨천 빨로 아적아 물에 빨1 1, 2 그러네. 실선? 정록백총. 아, 잠깐, 왜 여기 있어 얘네? 이거 저거 저 오니한테 쫓기는데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히르시 타쿠로 무사했구나. 하지만 다리를 접질려 버렸어. 난 여기 있을게. 아 그래. 아 이걸 찾았어. 가져가. 열쇠 줄줄 알았는데 식초를 주네요.
요리용 식초? 아, 녹 제거하는 거였어? 여기 아니에요? 아, 별거 하나 욕조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아, 녹 때문에 빨간 열쇠였구나. 별관 지하. 거꾸로 밀었어. 옛날 게임 특징들이 저거 퍼즐 실패하면은 왠지 원상복귀 돼 있죠. 저거 접시 파편으로 다. 근데 접시 파편 아직도 갖고 있네. 와, 이거 진짜 스크루 게임인데. 퍼즐 완전 악랄해. 카페트가 어디 있는 카페트예요? 금방 끝날 줄 알고 한 건데 안 끝나네.
여기요? 내가 여기 찌그러져 있는데 이거. 아니 저거를 왜 접시 파편에 써야 돼요? 저 부분을? 누르고 저거 빨간색 와 진짜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거는 처음 봐. 이거 두 번. 인고님 안녕하세요. 금속 막대? 전혀 합체할 것처럼 안 생겼는데. 저거를 막대라고 말하면 어떡해. 저 열쇠 아랫부분 막대는 아니잖아. 막대 모양은 아니잖아. 왜안 되죠? 그렇게 원반 진짜 지하에 숨겨진 문제였어요? 지하에 숨겨진 문이 있다고? 와, 저 문은 근데 진짜 안 열리네요. 저 문은 안 열리네. 그, 저문 되게 비싼 문이네요. 숨겨진 문. 혼자 올라가. 이거 원래 혼자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았나? 여기서는 혼자 못 올라가네. 정말이야, 이루씨? 타쿠로를 먹었어. 타쿠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사다리 맛있쩡. 타쿠로는 아오오니가 먹었습니다. 진짜로 먹혔네요. 진짜로 먹어버렸네.
중량 추가해서 버려. 그래서 저 뒷문 열쇠? 아, 그 말씀이셨구나. 중량 포초가 있어. 별관 뒷문? 뒷문이 그거예요? 그가 아까 마지막으로 남은 그 문인가? 비싼 문? 그니까요. 이게 뒷문 열쇠였어? 식초 줄때 같이 줬으면은. 아직도 안 끝났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후관? 여기는 무슨 관이에요? 네, 타켓이 죽어서 아오니가 타켓이 머리하고 나와요. 가쁜 예배당이네. 양키오니. 이집 뭐하는 집이야? 근데 진짜 내려가는 거 위험해. 여기 열리나? 절로 내려가겠네. 공간이 없구나. 저 책상 치우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주사위? 이 건물엔 없네요. 666666 주사위 찾아와야 되냐고. 이게 주사위는 아니겠죠. 맞아요. 내일 곧 내려갈 예정이지.
접시 뽑힌 아직도 갖고 있어. 뭘로 뜯어? 이거 왜안 뜯어져? 저거 드라이버로 뜯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접시 파편을 계속 갖고 다녀야 돼? 이건가? 아, 그나저나 이거 번역판이 아우오니가 푸른 도깨비라고 나오네요. 번역을 푸른 도깨비로 하신. 정귀 의역하셨네요. 뭐야? 야, 나딱 스몰 타이밍에 들어오면 어떡해. 비겁하다고 하시는 게 유린당하진 않겠어 라고 유린당하죠. 죽을 때 무슨 말 하지? 걔 혹시 죽을 때 대사 기억 있나 있었나요? 아오온이라서 파란색으로 넣었었네. 주사위 언제 아 주사위 얻었구나. 갬뭉이 유리. 뭐라고? 아, 저런 것 좀, 너 뭐야? 그러게 왜 하필이면 유린이란 단어를 써갖고.
네. 네, 그거 이겨도 컷신을 두개 만들긴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 이거 버튼 다 있는 거야? 컷신을 두개 만들긴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거기서 팔이 안 잘리면 저거 순서대로 눌러야 되나 보네요. 아, 저거 순서대로 눌러야 되네. 425 4251 6이. 아, 잠깐만. 까먹었어. 우중. 좌중. 좌하. 좌상. 우하. 우상. 감사합니다. 가운데 다리 그림자는 두번 죽고 다리는 세 다리가 되는 건가요? 저거 조각 모아야 되는 건가 보네. 열리지 않아. 그러게요. 히로시 샌드위치를. 침대 위에 밧줄? 침대 위에 밧줄이라고? 의도가 너무 뻔한데? 줄사다리.
열리지 않아와 잠겨있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응? 뭐야? 아, 연결하고 온 건가요? 응, 아니야. 저기다가 연결하고 와야 되나? 야, 씨. 야, 소리 없이 내려가면 킹 받잖아. 야, 소리 없이 내려가면 못 올라오잖아. 아, 맞네요. 여기가 아닌가? 그 옆에 있던 건가? 여기다가 끼우는 건가 보네요. 안 빠지네, 다시. 이게 RPG 메이커 게임이라서 그런지 옛날 RPG처럼 막이그한 군데씩 다 조사해보게 만드네요. 아, 막대로 꺼내는 건가? 저기 감옥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서재가 어딘데? 쟤도 소영이처럼 그냥 열쇠 보기만 하면 어딘 열쇠인지 바로 알수 있나 봐요. 열쇠 스캔 능력.
저 아저씨 밥 아저씨 같은데? 뭔가 액자 같은 거 끼우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또 나오는 금고. 이게 뭐야? 내가 먼저 주웠어. 이거 9버전은 없었죠? 저런 애들. 저게 어디 꽂는 거였지? 하나. 내가 뒤집었는데 내가 죽었어. 거기다 다시 꽂아야 돼요. 내가 뒤집었는데 내가 죽었어. 아, 저기만 저기가 아니라 다른 데인가 보네. 아, 거기다가 3개 다 꽂아야 되는구나. 근데 저 그림 모양 좀 저만 좀 그런가요? 저한테만 좀 그렇게 보이는 건가? 세 번째 다리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추워요? 장롱에 숨었다 나타나네. 아, 야, 이 연속은 좀 아니잖아. 자, 태그매치네. 미카 나와서 아니 미카 나와서 제 없어 자일리토 사라진 거예요? 저안 내려가지.
알림도. 저도 죽었어요. 네 번이가 죽은 것 같은데. 조각 끼워 넣었나요? 도시 나오면 같이 쫓아요? 아, 밧줄 사다리 얻은 방. SM 방. 오각형? 헐, 침대마다. 3045. 이렇게 자주 나와요. 아, 저 액자가 저거구나. 저거 저기서 고정돼 있었구나. 원래 이 부분 원작에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일리 또 저기 가 있네요. 어, 뭐야? 왜 나와? 크로 무사했구나.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여기서부터 같이 행동하지 않을래? 아,
답정너야. 또 종료가 됐어. 타쿠르는 종료가 두 번이 됐네요. 타쿠르 종료 트와이스. 이제는 히로시가 타쿠로우를 먹었네요. 아까는 내가 먹었는데. 아까 죽은 거못 봤나? 잠깐만, 저거 지금 왜저 머리야? 잠깐만, 왜 정대환이 두 명이에요? 잠깐만, 저거 미카 아니야? 정대환이 두 명인데? 정대만 트와이스. 제 정대만인가요? 뭐야? 필사적으로 달리는 중 거리로 나왔다. 괴물은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나로선 알 수가 없다. 친구들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채다. 죽은 거 봤잖아. 이분은 누구예요? 한명더 늘었네요. 네명 됐네. 대놓고 도둑 같은데? 근데 저 소리는 묘하네요. 좋은 소리를 내네. 좋은 소리가 나. 만족하셨나 봐요. 먹히시면서 만족하시고 먹히신 것 같아. 3, 03이 아니라 3으로 찍어주네. 주인공의 이름을 무적으로 하면 아, 네. 보험. 아우니 한데 퍼즐이 쉽지가 않네요. 쎄. 스크롤 게임이라서 그러지. 퍼즐이 완전 불치절했네. 그거 뭐지? 그 나무 위키 보면은 캐릭터 되게 많던데 그건 그건가요? 그 다른 버전인가? 아니면 후속작인가? 1시 넘었네요.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은근히 시간 많이 걸렸네 이거. 진짜 이거 공략 없이 하면은 되게 완전 헷갈리겠다 이거. 피곤하네요. 오늘 이거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보 안내님 호스팅 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보는데 그거를 3시간씩 두 번.